코니카의 90년대 보급형 카메라 토이 카메라라고 봐야 되겠죠. 일단 자 포켓샷 네 카메라 설명 좀 해드릴게요. 이 카메라는 이렇게 썸휠 찍고 이제 덮개를 열고 찍으면 되고요. 이렇게 썸휠로 조절을 해서 찍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자 플래시 버튼이 이 스위치를 끝까지 당기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램프가 이제 충전이 돼서 환하게 올라와요. 그러면 감아서 찍어주면 이렇게 플래시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거고요. 이 배터리는 이제 이 카메라는 일종 고정 포커스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렌즈부터 피사체 간의 거리 한 1.1m 정도, 1m 이상 띄우고 찍어주시면 이제 그 뭐지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는 카메라고요. 어두운 데서는 이 렌즈의 밝기는 한 뭐 5에서 8 정도 좀 어두운 렌즈예요. 그렇기 때문에 주광 상황에서 밖에 나가셔서 찍으시고 실내에서는 당연히 플래시를 켜시는 게 좋겠죠. 네. 물론 이제 플래시 발광은 되게 빠른 편이긴 해요. 자, 일단 이제 필름 카메라 필름을 넣는 법을 일단 알아볼게요. 뚜껑을 옆으로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. 이렇게 돼 있죠.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이 있어요. 자, 이런 필름이 있으면 이 튀어나온 쪽이 위로 해서 이걸 이제 밑으로 이렇게 끼우세요.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리와인더인데 얘가 이렇게 달랑달랑 거려요. 네, 그럼 얘를 일단 빼시고 얘를 넣고 닫아주는 거죠, 이걸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얘를 빼서 감아보세요. 감을 때 얘가 이제 따라 들어가면 잘 일단 여기까지 장착이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름을 쭉 빼시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겠죠. 빼서 여기 이렇게 살짝 걸쳐 놓으시면 돼요. 걸친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. 뚜껑을 닫고 닫은 다음에 이제 얘를 감아보세요. 필름을 일단 셔터를 스타를 한번 눌러주고 감아요. 감으면 이 밑에 게 따라 돌아가면 정상적으로 잘 된 거예요. 로딩이. 네, 그럼 이제 두 번 정도 감아주시고 뚜껑을 닫고 바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이 뚜껑을 닫으면 이 카운터가 스타트 S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 감으면 이제 1이 나와요. 그죠? 그럼 이제 지금부터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? 네, 1, 그 다음에 2가 중간에 사라졌고 3이 보이죠? 네, 어쨌든 이제 카운터 휠이 1, 2, 3, 4 다 못 적어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, 감고 찍어주고 감고 찍어주고 이렇게 토이 카메라, 일회용 카메라 느낌이죠? 네. 그래서 감아주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두운 실내에서는 네,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제가 지금 휠, 썸휠을 감지 않고 눌렀을 때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플래시가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플래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또 이제 이 충전 램프가 들어있으면 플래시가 터지겠죠. 이 플래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하단에 보시면 AA 배터리, 3A 배터리, 3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. 네, 그래서 이 배터리는 이제 사실 이 배터리가 없으면 플래시만 사용 안 할 뿐 사용은 가능하겠죠. 주광 상황에서. 네.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가벼운 카메라예요. 한 100g 정도 되려나? 네.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서 덮개를 열고 감아서 찍어주시면 되는 그런 네, 카메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필름을 다 찍은 상황에서는 이제 휠이 더 이상 안 돌아가겠죠. 이 필름 카운터에는 한 이제 보통 이제 36장짜리 많이 쓰시니까 36, 37 정도 뜨면 자 더 이상 이제 휠이 안 움직이겠죠. 필름을 다 감았으니까 그때는 하단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.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움푹하고 들어가요. 그리고 나서 여기 리와인드 손잡이를 빼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천천히 감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걸 돌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제 다 감긴 거겠죠. 그때 뚜껑을 열면 이렇게 필름이 다 감아있죠. 이게 이렇게는 안 빠지죠. 네, 당연히 이 밑에 리와인드 탭을 들어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. 그래서 이 필름 면이 보면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필름을
얘가 여기가 비어 있죠. 네. 그래서 이 얘랑 얘랑 연결이 돼서 필름을 감아주게 되는 거고, 당연히 이제 처음에 필름을 돌릴 때 얘가 따라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얘는 이제 필름을 감았을 때 이 휠을 감을 때 밑에 게 이렇게, 지금은 필름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잖아요. 근데 이제 필름이 들어있을 때 얘를 감았을 때 얘가 같이 돌아가는 거 꼭 확인을 해주셔야지 한 장도 안 찍히는 사진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. 네. 그러면 사용법 보시고 네,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.